나에게는 비밀이 있다. 从小就能漂浮在空中的金凤西，为了隐藏自己的超能力，总是背着沉重的书包上学去。他在学校里认识了转学生张秀喜，两人不但成了好朋友，更互相交换秘密。含心理政和被这个心地善良又拥有飞行能力的角色深深吸引。 저는 비행 능력과 이 초인적인 오감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극중에서 봉석이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순수한 캐릭터지만 그 몸이 마음이 먹은 대로 붕뜨고 가라앉고를 보여줌으로써 솔직한 게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격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몸으로 표현되니까 귀엽기도 했어요. 而气质美女高允贞则饰演有再生能力的张秀喜。 저는 재생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울버린처럼 되게 불사의 존재 같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좀 멋있다기보다는 괴물 같아 보였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런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와 싸운다고 하면 정말 끝이 없는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괴물 같으면서도 초인적인 면이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있다고 하면 병원비가 좀 덜 들지 않을까 아예 안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饰演班长的金杜勋还隐藏着超级的速度和力气。 저는 이제 초인적인 괴력과 초인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의 가장 능력의 가장 큰 매력은 빠른 스피드가 가장 매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빠른 게 멋있더라고. 네, 화면에 나왔을 때 좀 빠른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들이 좀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능력이 유전된 게 맞습니다. 지켜서는 안 돼요, 절대로. 原来是这三位孩子的父母遗传给他们超能力，但还是引来了坏人神明安全陷入危机。金杜勋表示，能够圆梦饰演超级英雄，真的是兴奋不已。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런 히어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히어로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나왔다 그러면은 좀 혼자서 많이 따라도 해보고 상상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무빙을 촬영하면서는 제가 촬영장에 가면 어쨌든 초능력자를 연기하는 거다 보니까 늘 혼자서만 그냥 상상하고 그냥 놀이했던 것들을 제가 실행할 수 있으니까 연기로서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있어서 촬영장 가는 것들이 좀 매일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另外，为了完美呈现飞行和漂浮的超能力，李正和必须常常吊钢丝。虽然相当辛苦，但是效果却相当满意。 제가 무빙을 통해서 와이어 액션을 처음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부담감이 좀 컸었어요. 왜냐면 처음이다 보니까 잘해야 되고 뭔가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내가 잘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무술 감독님이나 감독님께서 항상 건강을 안전하게 해주셔서 뭔가 두려움 없이 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점 요령도 터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와이어를 통해서 배워서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 除此之外，还有赵寅成、韩孝周和柳成龙三大巨星加持演出，650亿韩元重金打造的电视剧 Moving 异能，就要看他们如何跨越世代鸿沟，携手对抗一波又一波的劲敌。东新闻殷宏文在好莱坞的采访报道。